오늘은 수많은 리뷰 경험을 바탕으로 첼시 선수들의 장단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포메이션 같은 경우 인게임에서 픽률이 가장 높은 4-2-2-2로 가져왔습니다. 첼시 스쿼드에 자주 보이는 공격수를 가져왔는데 우선 굴리트부터 알아봅시다. 톱굴리트는 만능형 격수라고 볼 수 있으며 굴리트는 결정력이 좋은 캡 시즌 이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굴리트의 장점으로는 좋은 피지컬과 체감, 그리고 크로스 플레이에 유리하며 다양한 포지션에 사용 가능합니다. 굴리트의 단점으로는 시즌 카드 귀속 이슈로 나중에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체우첸코는 침투형 격수라고 볼 수 있으며 앞에 나온 굴리트보다 몸싸움이 아쉬운 편이고 침투와 퍼터가 맛있는 격수입니다. 체우첸코는 양발을 장착한 LN 시즌 이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체우첸코의 장점으로는 침투 움직임, 빠른 속도를 이용한 퍼터, 야무진 드리블 체감이 있습니다. 체우첸코의 단점으로는 굴리트와 마찬가지로 기속 이슈가 있습니다. 드록바는 타겟터 격수라고 볼 수 있으며 상당히 사용하기 어려운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응카를 쓸 거라면 최소 첼시 드록바 이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록바의 장점으로는 좋은 피지컬을 이용한 몸싸움 플레이, 그리고 맛있는 중거리가 있고요. 드록바의 단점으로는 적응하기 힘든 체감과 움직임, 그리고 양발을 사용하려면 모먼트를 써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적응하지 못할 경우 장점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에토는 침투형 격수로 쓸 수 있는 선수이며 퍼스트 터치를 잘 쓰는 유저에게 추천드립니다. 파이토 같은 경우는 가성비 양발 선수로 넣어놨는데 개인적으로 스탯이 좋은 LN 에토 이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토의 장점으로는 빠른 속도를 이용한 퍼터, 그리고 야무진 드리블 체감이 있고요. 에토의 단점으로는 크로스 플레이가 매우 아쉽고 몸싸움이 진짜 약한 편입니다. 크레스포는 앞에 나온 선수에 비하면 많이 아쉬운 선수이며 시즌카드는 금카 정도를 써야 성능이 괜찮아집니다. 크레스포는 아이콘 이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레스포의 장점으로는 좋은 위치 선정과 침투 움직임이 있고요. 크레스포의 단점으로는 패스가 낮아 연계가 아쉽고 슈팅이 생각보다 맛이 없습니다. 마지막 공격수는 뉴페이스 비알리입니다. 양발을 장착했고 스탯이 상당히 좋게 나온 선수입니다. 비알리의 장점으로는 침투 움직임이 괜찮고 크로스 플레이가 생각보다 야무집니다. 비알리의 단점으로는 생각보다 묵직한 체감, 밸런스와 몸싸움이 상당히 아쉬워 휘청거리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첼시 스쿼드의 대표적인 윙어 4명을 가져왔으며 조콜부터 확인해봅시다. 조콜은 앞에 나온 윙어 중 피지컬이 가장 좋은 편이며 조콜의 시즌은 슈팅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응카로 사용한다면 히어로 시즌 이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며 조콜의 장점으로는 헤더와 몸싸움이 가능한 윙어고 좋은 슈팅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조콜의 단점으로는 아쉬운 스태미너를 뽑을 수 있고요. 드리블 체감이 살짝 아쉬운 편입니다. 졸라는 체감이 좋은 첼시 윙어 중 한 명이며 맛있는 퍼터와 슛을 장착한 선수입니다. 졸라의 장점으로는 드리블 체감이 좋고 퍼터가 맛있는 선수입니다. 졸라의 단점으로는 역시나 스태미너가 아쉽고 몸싸움이 약한 편입니다. 페드로도 체감이 좋은 첼시 윙어 중 한 명이며 맛있는 퍼터와 슛을 장착한 선수입니다. 맥시즌은 급성비로 금카 이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며 다른 시즌들은 은카 이상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페드로의 장점으로는 드리블 체감이 좋고 퍼터가 맛있습니다. 페드로의 단점으로는 역시 스태미너가 아쉽고 몸싸움도 약한 편입니다. 레알 윙어로 자주 보이는 아자르 같은 경우 드리블 체감이 야무지 윙어이며 홍그를 제외하면 금카를 사용해야 중거리가 맛있어집니다. 아자르의 장점으로는 드리블 체감이 좋은 편이고 아자르의 단점으로는 홍그 시즌은 귀속 이슈가 있고 금카는 생제라 구하기가 빡셉니다. 은카 기준으로 제가 추천하는 첼시 윙어 조합은 아자르를 제외한 조콜, 졸라, 페드로를 함께 쓰는 걸 추천드리며 최근에는 덕배 윙어도 자주 보이는 편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란치도 요즘 자주 보이는 선수들로 가져왔으며 램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램파드는 모먼트를 시작으로 양발 시즌이 출시해 최근에 양발 램파드가 종종 보이는 편이며 중거리 슛이 진짜 맛있는 선수입니다. 램파드의 장점으로는 맛있는 슈팅을 뽑을 수 있고요. 램파드의 단점으로는 수비력이 아쉽고 체감이 살짝 무거운 편입니다. 발락은 첼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볼란치이며 FA 발락 이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피지컬과 공중볼이 상당히 좋은 볼란치입니다.
발락의 장점으로는 피지컬 수비를 뽑을 수 있으며 발락의 단점으로는 낮은 커브로 인해 감아차기가 맛없는 편입니다. 엔소는 첼시에서 급여를 줄이기 가장 좋은 볼란치 선수이며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힌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엔소의 장점으로는 볼란치 치곤 괜찮은 급여와 저렴한 가격이 있을 것 같고요. 엔소의 단점으로는 스티치고서 슛이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볼란치는 리스 제임스입니다. 이 노미니 제임스 같은 경우엔 풀백이지만 약발사에 스탯이 좋게 나와 볼란치로 많이 쓰는 선수이며 제임스의 장점으로는 뛰어난 활동량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임스의 단점으로는 볼란치에 쓰면 풀백에 못 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3명의 볼란치를 더 추천드리자면 굴리트, 에시안, 코바치치가 있고요. 저렴한 금빛 볼란치를 원한다면 체감이 맛있는 코바치치를 강추합니다. 첼시 센터백도 다양한 선수들이 있는데 실바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실바는 똑똑하게 공을 뺏어오는 선수라고 볼 수 있으며 22 챔스 시즌 아래로는 금카, 위로는 은카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실바의 장점으로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똑똑한 AI 수비가 있고요. 실바의 단점으로는 속도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드사이도 최근에 많이 사용해봤는데 위카드들은 5카로 사용했을 때 속도가 많이 아쉬워 7카 이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5카를 사용할 거라면 최소 LN 시즌 이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며 BP와 급여가 남는다면 CC 시즌을 강추드립니다. 드사이의 장점으로는 태클이 맛있는 편이고 드사이의 단점으로는 속도가 아쉬운 편입니다. 리디거는 속가와 피지컬을 모두 챙긴 완벽한 센터백인데 20챔스 리디거는 급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추천드리고 급여 여유가 있다면 월드컵 이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디거의 장점으로는 빠른 속가와 지리는 피지컬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디거의 단점으로는 20챔스만 해당되는 건데 태클이 거칠어 PK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토모리, 구에이, 찰로바 같은 수비수가 있는데 토모리와 구에이는 하드워커 시즌을 추천드리며 찰로바는 금카 이상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풀백은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왼쪽 풀백은 벤치러의 반항루트 콜을 추천드리며 크로스를 원한다면 벤치러가 콜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측 풀백은 제임스, 쿼드라도, 리브라멘토, 구스토가 있으며 제임스는 급여 줄이는 용으로 추천드리고 공격적으로 사용할 거라면 쿼드라도, 수비적으로 사용할 거라면 리브라멘토, 저렴한 금카 케미를 원한다면 구스토를 추천드립니다. 첼시는 키퍼가 맛있는 팀 컬러라 원하는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맨디는 급여를 줄이는 용으로 좋고 채은은 소크가 없는 TC 시즌을 추천드리며 산체스는 과거 스페인 국대에서도 좋게 쓴 22PL 그리고 상대를 빡치게 하고 싶다면 쿠르투아로 가야겠죠? 사실 영상 반응을 보고 이 편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만드는 게 좀 빡세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이 첼시 스쿼드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